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부산 제주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주 경마가 끝나면 우리 민속 대명절 추석 연휴예요. 이번에는 뭐 대체 공휴일까지 껴가지고 상당히 긴 연휴인데, 연휴가 길면 돈도 많이 써야 되겠죠. 오늘 어떤 분이 그 댓글을 써주셨는데, 저도 기억 못하고 있는 거를, 저도, 작년 추석 때 뭔가 좀몇개 잡은 것 같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 문자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오셨어요. 옥성이의 샤크짱이 아주 멋있었다. 그때 중배당이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몇십 배 나왔죠. 그게 아마 추석이었나 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작년, 재작년, 아무튼 추석 때 여러분들께 그래도 고향 가는 길에 섭섭하지 않게는 해드렸던 걸로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오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썰렁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야, 이게 이제 가을이구나. 성큼 날씨가 오늘 아침에는 아주 썰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분 좋게 이제 말 타고 내렸더니 한 오전에 일찍 가서 타가지고 한 9시 정도 됐나 봐요. 우리 큰놈 딸내미 학교 데려다 주고 가서 태워다 주고 왔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평소에 이렇게 주중에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대충 에버리지가 있는데, 오늘 말 타고 내렸더니 꽤 많은 분들이 좀더 숫자가 많이 들어오셔갖고 제가 내심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뭐 그만큼 조철한테 올 추석 명절 기대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겁지만. 또 프로가 뭐예요? 팬이 많아야 프로 선수가 연봉도 많이 받고 스타 아닙니까? 그죠? 마판 넘버원 조철이 여러분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좀더 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좀더 해서 여러분들께 한 구라를 좀 안겨드리려고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조철을 믿고 뭐 문자를 신청해 주시고 ARS를 들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은 같이 뭐 동패 아닙니까? 먹어도 같이 먹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건데, 금주 휴장전 경마, 그다음에 월말 경마 이렇게 겹쳤어요. 그럼 이제 경마 하루 이틀 하신 분들 아닌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야, 휴장전 경마도 좀 터지는데 월말 경마까지 붙어갖고 좀더 터지겠다. 이거는 기본이죠. 거기다가 비까지 왔어요. 여러 가지로 경주가 이렇게 터질 조건이 지금 많이 충족이 돼 있습니다. 경마라는 거는 돈을 많이 배팅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첫째로 경마는 배당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고 환수로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 유튜브 콘텐츠에 올려놓은 거 있죠. 5배짜리에다가 50장, 100장 때리는 거는 배팅이 센게 아니라 그거는 돈질하라는 거라 그랬죠. 그죠? 하지만 30배, 50배짜리에다가 예측권 2장, 3장 때리는 게 그런 게 배팅이 센 거다.
제가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고 뭐 안 보신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경마는 배당으로 이겨야 되는 거고 금주 경마도 우리가 하루에 제대로 된 거 딱 두 방만 두 경주만 먹어도 경마는 이깁니다. 그 다음에야 뭐 돈 관리하는 거는 본인들 어떻게 하기 나름이고 조철이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하루 전체 환수가 단 두 경주만 때려도 이길 수 있는 환수를 만들어 드리면 조철이 이기게 해드린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돈 관리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이겼으면 빨리 튀든지 그죠? 제가 이 오늘 녹화하기 전에 이렇게 좀 잔소리를 좀 여러분들께 주절주절 하는 거는 그만큼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고 어깨 힘 빼고 그냥 명절 연휴에 조철이하고 좀 경마 평소에 하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오셔야 남들이 100만원 먹을 때 우리는 150 먹고 남들이 100만원 죽을 때 우리는 50만원 죽고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더 얘기하면 잔소리가 길어져서 괜히 김새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오늘 많이들 이른 시간에 또 문자 신청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조철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뭐 노래 가사 옛날 신중현이 노래인가요? 하여튼 계속 승부처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좋은 결과로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승부처 부산이 10개고 제주가 6개예요. 부산 2, 5, 6, 9, 10 제주는 3경주, 5경주고요. 제주는 끝에 거 5경주가 메인이고 부산 경마가요. 2경주, 6경주, 10경주입니다. 짝수예요. 짝수 2, 6, 10. 2경주, 6경주, 10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아무튼 고향 가는 길 조철과 함께 같이 한 배 타고 하실 분들 좀 이른 시간에 얼른 입금시켜 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현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지사항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 제 ARS 무통장 정액제를 요번 달부터 실시를 했었는데 야, 이게 제가 아직 그 경마왕 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회사 그 총괄 이사하고 이러고 저러고 뭐 회사의 애로점 같은 것도 얘기를 좀 듣고 통화를 했는데 조철이 조금 양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번 주까지만 무통장 정액제를 하고 10월달부터는 무통장 정액제를 다시 예전으로 그냥 돌려서 무통장 정액제는 실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통장 정액제는 요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금주까지만 무통장 정액제를 운영을 한다 말씀을 드리면서 뭐 금주 신청하실 분들 하루 정경주 4만원 동일합니다. 금주까지만 운영을 한다 말씀을 드리고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부산 첫 번째 승부인데 이건 메인으로 한번 때려야 되겠습니다. 메인으로 때리는 이유는 제가 요 위에다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뭐 거의 100% 오픈해놨죠. 90% 오픈해놨죠. 자, 1번 마 라이즈 더 스톤이라는 마필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뭐 꽃자리 잡았어요. 1번 게이트에 선행까지도 트라이할 수 있는 마필인데 1번 게이트에 이유식 기수 선행 내줄 리가 없죠. 강은성 마방 직전 경주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도 늘어난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컨디션도 좋아져 있고 전개가 유리해져 있는 1번마 라이즈 더 스톤은 인정입니다. 자, 이 1번마 라이즈 더 스톤은 뭐 이번 경주 그냥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런던 타운하고 우리 코리아컵에서 기록을 세웠던 놈이죠. 크리솔 라이트의 자마인데, 뭐 크리솔 라이트 상당히 그 선입형 선행형 마필이었죠. 자, 요 마필도 아버지의 주행 습성을 비슷하게 쫓아가는 것 같아요. 장거리는 몰라도 일단 단거리까지는 강세를 보일 수가 있겠고요. 뭐 김혜성 기수 충분히 이번 경주 이효식 기수가 올라갔는데 액톤 스피드 모마가 액톤 스피드인데 모마는 뭐 그냥 그래요. 제가 김혜성 기수가 아니라 김혜진 마주였죠. 아무튼 1번마 라이즈 더 스톤은 대가리다. 제가 볼때 선행으로 그냥 한 바퀴 잡아 돌리는데 메인 승부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11번마 황금성 때문에 메인 승부를 간다. 자, 11번 황금성. 지금 보면은 얘가 완전 대길이로 가죠? 그죠? 직전 경주에 선입 전개로 차분하게 올라갔어요. 주행심사 잘 받았고, 정우주가. 서승훈이 태워갖고 바로 때렸는데, 요번에도 서승훈이다. 이건 뭐, 그냥 공식이죠, 공식. 대길이로 팔리는 게. 자, 그런데 조철이가 왜 요거를 대길이로 가자 그랬냐. 지금 뭐, 이 경주 보면요. 1번 라이즈 더 스톤 대가리로 팔리고요. 자, 11번 황금성입니다. 거의 뭐 이거 한 3배? 한 3배 남짓. 아니면 3.5배. 뭐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자, 요, 내용을 한번 좀 보시자고요. 뭐 이거 뭐 이유가 있어야지 그냥 뭐딴놈 노린다 이게 아니고 직전 경주 보면 3착을 한 놈이 누구예요? 3착. 1경주에 왕대가리 팔리는 그마 디스팅션이라는 마필입니다. 얘가 인기 대가리였어요. 다실바 기승하고. 얘가 덜커덩대고 늦발을 하면서 어부지리성 2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황금성은 직전 경주 최적 전개다. 최적 전개. 직전 경주 최적 전개다. 요번 경주 직전 마냥 전개가 물론 뭐 다시 잘 풀릴 수도 있지만 요번 경주는 직전만큼 그렇게 만만하게 다른 마필들이 자리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11번마 황금성보다 좀더 노릴 마필, 1번마 라이즈 더 스톤을 놓고 황금성이 직전 경주 잘 풀린 거에 비하면 요놈은 직전 경주에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기본기가 분명히 있는 놈인데, 지금 황금성에 밀려가지고 인기도가 밀려있다. 그럼 이거 한번 때려볼 만하죠. 그래서 부산 이경주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초반에 승기를 한번 잡아야 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1번마 라이즈 더 스톤을 놓고요. 11번마 황금성이 아닌 요 아나짜리에다가 예측권 20장 한번 시원하게 한번 갖다 때리면서 11번 황금성이 들어오면 조금 먹는 거고 조금 먹는 거고 요 놈이 들어오면 우리가 오전장에 시원하게 한구라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하루 경마를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뭐 첫 번째 승부라는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께 한번 때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는 오경주입니다. 오경주. 오경주. 자,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역시나 대가리는 있습니다. 이세마필 5번마 한강 클래스입니다. 5번마 한강 클래스. 직전 경주는 특별 경주로 상대가 좀 상당히 쎘던 그런 경주입니다. 뭐 이 정도 뛰었으면 잘 뛰었다. 이번 경주는 상대가 좀 약하고 라온 시리즈 지금 대한민국 경마장을 거의 석권하고 있는 라온 시리즈 혈통이 라온 시리즈 머스킨맨이죠. 머스킨맨 자만데 자 5번마 한강 클래스 역시나 혈통도 좋고요. 자 이번 경주는 선행 완승입니다. 예, 이번 경주 적정거리 1200 한번 뛰어봤고 이번 경주는 선행으로 한 바퀴 완승이다. 부담 중량도 뭐 소폭이지만 덜어냈고 기본 능력상 앞서 있는 5번마 한강 클래스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데 요번 경주 승부처도요 이 대길이 팔리는 마필이 이 4번마 범한 골드입니다. 직전 경주 뭐 우리 파처만 가갖고 본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레몬불패 놓고 때렸죠. 범한 골드가 아니고 꾸역꾸역 갖다 붙이더라고요. 4배짜리 본전했었는데 자 요번에 2착으로 승군을 했기 때문에 2.5kg 감량이 생겼어요. 물론 2조 강영권이네 뭔 명절 때나 이런 때 되면 배당 잘 터트리는 그런 마방인데 요새 뭐 이성재 기수도 컨디션 좋고 다 좋은데 직전 경주와 전정 경주 직직정 경주 모두 전개가 잘 풀렸어요. 이번에 얘가 앞에 갑니까? 못 가요. 5번마 한강 클래스가 선행 가는 겁니다. 자, 선행을 간 다음에 다른 마필들한테 모래 맞을 경우도 좀 있겠고 직전 경주 뛰고 나서 우전 파행도 왔었고 여러 가지로 대끼리로 팔리는 거는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마필이다. 뭐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뭐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하다 보면은 경마 못 먹죠. 이거 무섭고 저거 무섭고 그러면. 자 5번 한강 크래스는 대가리인데 이 대길이 팔리는 4번마 범한 골드. 얘가 아리까리하다. 그럼 5번마 한강 크래스를 놓고요. 직전 경주에 걸음이 확연히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던 놈이 한 놈이 딱 잠재력 있는 놈 2착 승군한 4번 범한 골드보다 요 놈이 덜 팔리는 게 저는 이상하다. 어째 이렇게 팔릴까? 조철이 눈이 잘못됐나? 어쨌거나 조철이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4번마 범한골드 정도는 5번 한강크레스는 몰라도 4번마 범한골드보다는 낫겠다 싶은 놈 요놈에다가 잔잔한 배당으로
역시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 오경주,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충분히 찍어먹기 배당, 삼삼한 배당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탕 두 구라째 찍어먹을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오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로 가겠습니다. 6경주. 자, 국산 5군 16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혼전이죠? 혼전입니다. 제가 요 위에다가 오버마 바쿠스도 좋지만 쌍 대가리는 따로 있다. 오버마 바쿠스 직전 경주 승군전이었죠. 승군전에 초반이 좀 굼뜬 마필이기 때문에 뭐 상대 마필들도 셌고요. 특별 경주였죠. 상대 마필들도 좀 셌고, 하지만 아까 요 전 우리 5경주 메인 승부에, 아 5경주 A급 승부에 대가리 났던 4번마 한강 클래스와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물론 5경주보다 편성이 좀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얘가 뭐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반이 너무 느린 단점이 있어서 경주거리가 1600으로 늘었다. 1600. 그래서 당연히 아 얘는 추임마니까 경주거리가 좀 늘면 좀 나을 거야. 얘는요 순간 탄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꾸역꾸역 옵니다. 꾸역꾸역. 꾸역꾸역 오는 놈이라서 특히나 비 오는 포화주로 같은 데서 완전히 뒤로 밀려버리면 어느 세월에 얘 대가리 놓고 사갖고 어느 세월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승군전 2km 감량도 있지만 5번마 바쿠스가 대가리를 팔리는데 저는 이거 못 믿겠다. 뭐 꺾고 가기는 않겠지만은 5번마 바쿠스를 이길 놈 분명히 제 눈깔에 한 놈 딱 꽂혀 있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한번 깔끔하게 들어가는데요. 5번마 바쿠스도 뭐 당연히 안고 가겠습니다. 뭐 꺾을 이유도 없고요. 배당이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기승지수도 상당히 적절하게 기용을 한것 같고 더군다나 배당판에서 안 팔린다는 게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오버마 바쿠스가 강력한 인기 1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기 1위로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오버마 바쿠스 정도는 전개상 충분히 이번 경주는 저는 앞선에서 끝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뒤에서 때리고 올라올 놈이 그렇게 센 놈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에서 버텨버리면 뒤에서 올라올 시간 자체가 없을 그럴 경주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 경주가 바로 6경주입니다. 그래서 5번마 바쿠스가 오면 이것도 근데 바쿠스가 와도 꽤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6경주 어쨌거나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초장 2경주 상한가에서 6경주 두 번째 상한가 요거 무조건 한번 추석 보너스로 한번 신나게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추석 보너스로 한번 들어간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고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로 한번 멋지게 한번 조질 테니까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승부처 9경주와 10경주인데요. 자 9경주입니다. 국산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야 이번 경주는 뭐
그냥 와 있는 놈이 하나 있죠. 1번마 매직 클래스입니다. 1번마 매직 클래스. 박제희 기수인데요. 야, 박제희가 추석 명절 주간에 아주 쇠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제희 기수. 이게 지우개가 나오나. 박제희 기수가 기승을 한 1번마 매직 클래스. 컬러스 플라잉 잘마 중에서 몇 마리 안 되죠, 이제. 배고픈 장세한 마방. 뭐, 아낄 이유가 없죠. 1번 게이트에서 그냥 쏘고 나가는 겁니다. 직전 경주 승군전에 상대가 좀 쎄뜬 거를 감안을 하면 경주 거리도 줄었고요. 그냥 선행받고 요것도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선행 완승이다. 선행 막을 놈이 별로 없어요. 뭐 6번마 희망 펀치 정도 있는데 희망 펀치가 아무리 선행력이 있어도 얘가 안쪽에서 자리 안 내주고 얘하고 비비면 뭐 희망 펀치가 그냥 꼴찌 하는 거지, 꼴찌. 착순상금도 못 벌죠. 그죠? 나머지 마필은 별로 선행 가는 놈들이 별로 없어요. 자, 희망 펀치. 출주 공백. 오랜 휴양 갔다가 나왔는데, 이 비크루즈 마주님 거죠? 제주도, 조철에 그말 맡겨놨던 승마장이라 그랬죠? 거기 회장님인데, 희망펀치. 뭐 제가 응원은 하지만 조철의 마번에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그런 마번입니다. 희망펀치. 올 때마다 배당이어서 얘는 들어와도 배당 인기 8위에서 들어가고 그죠? 근근히 버텼던 그런 마필인데 1번 매직 클래스가 쏘고 나가면 얘는 배팅권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는 그런 마필. 나머지는 선행을 저지할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마 매직 클래스를 보내놓고 매직크레스를 보내놓고 후차권 접전으로 보이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김동영이가 기승을 한 9번마 그래핀 레볼드. 야, 요것도 직전 경주보다는 상대 마필들이 훨씬 세졌죠. 승군전에 3군하고 4군하고는 또 천지 차이입니다. 뭐 동영이도 열심히 탈 것이고. 김동영이가 요즘에 들어오는 패턴이 어떤 패턴입니까? 선행 가서 쏘고 들어오는 거, 이 패턴보다는 꼭 참고 있다가 힘 조절하면서 날라오는 이런 추임마들의 요새 눈을 좀뜬것 같다 그랬죠. 그래핀 레볼드라는 마필은 그런 참고 타는 추임마가 아니고 직전 경주에도 앞에 가갖고 한 바퀴 돌았잖아요. 요번 경주 이 외곽으로 밀려가지고 도저히 직전 같은 경주 전개가 나올 수가 없다. 선행마도 1번, 6번 있고 또 참고 쫓아가야 되는데 참고 쫓아가면서 3군, 승군전에 과연 대끼니 팔리는 것만큼 부응할 수가 있겠느냐. 자, 저는 좀 의심의 눈초리로 좀 보기 때문에 1번 매직 클래스를 쌍복 대가리를 놓고요. 자, 이 9번마 그래핀 레월드는 아무래도 뒤로 돌립니다. 뭐 자를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역시나 오늘은 대가리 놓고 한방한방 구멍 압축해서 찍어먹기 승부가 승패를 가를 것 같아요. 부산 구경주도 조철이 이리저리 열심히 공부한 결과 찍어먹을 만한 놈이 또 나왔다. 그래서 구경주도 네 번째 승부처 전개 유리한 1번마 매직 클래스를 놓고 이거는 제가 쌍승식 대가리로 자신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요 위에 삼쌍승까지라고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 써놨죠. 삼쌍을 살려면 삼쌍 대가리가 있으면 구멍수가 엄청 줄잖아요. 그죠? 막 대가리 뒤죽박죽 돌리면은 구멍수가 막 천정부지로 늘어나죠. 근데 삼쌍 대가리가 한 마리가 딱 있으면
후착 엮어가지고 배당 잡는 거는 우리 회원님들이 더잘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삼상대가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주 찍어먹기 네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지. 2등급입니다, 이제. 1400 핸디캡 레이팅 80점. 자, 이번 10경주는요, 벤츠한데 충분히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요번 10경주는 뭐 길게 말씀드려봐야 입만 아프죠? 요번 10경주.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수요, 프레시 라이브. 차근차근 마번까지 여러분들께 다 오픈해가지고 공개를 했던 그런 승부처기 때문에 어제 거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꼭 열어보시고 자,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요거는 그냥 한 방짜리 딱 걸렸습니다. 달러 박스 승부인데도 이번 경주 보시다시피 배당이 꽤 대가리만 잘 잡으면 짭짤하게 나오게 생겼다. 그죠? 자, 세 번째 메인입니다. 20장.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 수요 라이브 방송 어제 거. 거기에 부산 10경주 해답이 거기 있으니까 10경주 잘 보시고. 자, 부산 10경주의 달러박스 대가리를 어떤 놈을 노리는 것까지 내가 공개를 해놨으니까, 거기에 완짱으로 한방 지지는 것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해놨습니다. 자, 10경주. 수요 프레시 라이브.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2, 5, 6, 9, 10, 5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제주는 간단하게 딱두개 골랐죠. 3경주와 5경주 두개 골랐는데, 먼저 제주 3경주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면은요, 현금 계좌이체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하루 전에 이 영상 보시면 예상 방송 끝나면. 내일 오전에 바쁘게 움직이지 마시고, 요 방송 끝나면, 아이고, 내일, 요번 주에는 교체하고 한번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 그냥 막,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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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으면 또 손해잖아요. 그냥, 어차피 금토일 할 거, 또 할인도 받고, 그냥 7만원 딱 넣어놓고, 편하게 주무시면, 요번 주 내내, 재밌는 마번으로, 짭짤한 마번으로 아마 여러분들께 즐거움이 갈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ARS 무통장 정액제는 요번 주까지를 마지막으로 10월 달부터는 다시 환원을 합니다. 회사하고 좀 얘기를 좀 해서 이 ARS 정액제는 좀안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요번 주까지만 정액제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3경주. 오늘 두개 승부처인데,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 2세 이상 마필들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사실 제주 경마 중에서 오늘 가장 혼전도가 높은 그런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경주는 노리는 달러 박스가 한 놈이 있어야죠. 그죠? 대가리가 없는 경주는 노리는 달러 박스가 한 놈이라도 있어야 승부가 된다. 그래서 요 놈을 하나 골라놨기 때문에. 지금 뭐, 4번마 가속직진. 대가리로 팔려도 어영부영 팔리죠.
자, 1번 장전보배, 2번 달빛영웅, 3번 명가신동. 제가 여러분들께 전부 한 번씩 다 때려드렸던 마필이에요. 6번 달탐사, 수라왕, 금지오겹. 자, 어떤 놈이 대가리로 갈지. 이거는 글쎄요, 이게 왜 이렇게 혼전으로 갈까? 저는 조금 의아했는데,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4번마 가속직진 한 마리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직전 대비 최근 두 번 모습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얘가 지금 이제 58까지 올라갔어요. 58. 3살짜리 한 마리인데, 제가 볼 때 얘 무조건 늦게 올라온다, 늦게 올라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정명일이, 이런 인기 1위에 정명일이 믿고 때리면은 눈탱이 당할 적 많죠. 자, 요번 경주. 아예 안 팔리는 마필은 아니지만, 배당이 상당히 훌륭하게 나오는 한 마리가 있습니다.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요거는 무조건 배당으로 노린다. 달러박스 노릴 놈이 두 놈이 있어요. 거기에 배당짜리까지 껴서, 요번 경주는 무조건 터지는데, 대가리는 4번마 가속직진은 요번 경주 저는 불안한 인기마로 본다. 인기 대가리로 팔리지만 불안한 인기 1위로 본다. 이렇게 힌트를 좀 드리면서요. 제주 3경주 요거, 제주 경주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999 때려드렸던 게 꽤 됐죠. 999가 심심치 않게 잘 나왔었는데, 조금 제주에서 큰 배당 때려든 게 좀 꽤 된 것 같은데, 제주 3경주 여러분들 한번 기대들 해주시고,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거 한번 걸리면 멋진 배당으로 한번 날아갈 것 같으니까, 제주 3경주 달러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온리 원 제주교차 메인 승부는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예,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이것도 뭐 1번마 단디고는 대가리인데, 제가 어제 이 1번마 단디고 놓고요, 자, 4번마 무림영웅이 대길이 갈 것 같다. 자,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이것도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에다가 한 방 때린다, 완짱으로 때린다 말씀을 드려놨죠. 자, 제주 5경주 이것도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제주 메인 승부인데요, 물론 큰 배당 아니죠. 대가리를 놓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1번마 아나짜리를 놓고요,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조철이 공부한 거 쫙 풀어드렸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부산 10경주하고 제주 5경주하고 요 메인 승부 두 개, 어제 조철이 힘들게 열심히 방송을 해드렸던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실전 배팅 계획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뭐 자신 있고, 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추석 때 뭐 명절 때 이럴 때 연말연시 이럴 때 조철이
좀더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잘 때려드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응원에 충분히 보답을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요. 뒷말 안 하고 내일 현장에서 멋진 적중과 함께 응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